하겠습니다. 커서가요, 메뉴 밖에 있도록요, 한번 클릭을 해줘요. 혹시 커서가 클릭이 안 되면, 그죠? 코드단으로 가서요, 26번째 줄에 div가 끝나, 그러니까 바디가 끝나기 바로 전에 빈칸을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 되면 돼요. 얘도 아까처럼 중앙정렬하려면 div가 있는 게 좋잖아요. 아까 있는 div에 연결해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해볼까요? 아까 25번째 줄에요. ul이 끝났죠? 전체 덩어리에 같이 묶을까봐. 그래서 엔터를 딱 칠게요. ul 묶는데 같이 묶을까봐. 했어요. 그다음에 iframe 이거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 레이아웃에서 여기서 요거 딱 눌러요. 그럼 이거 생기죠?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했어요. 자, 여는 아이프레임 태그, 열리는 아이프레임 태그 쪽에 커서 갖다 넣고요. 한칸딱 띄고. 에스 눌러요. src가 나오겠죠?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메인 먼저 보여주게 합시다. 메인 먼저 보여주게 해주고요. 메인 해주고. 그 다음에 넓이 높이 필요하죠. 위드가 지금 640돼 있나요? 그럼 똑같이 해줄까? 위드 똑같이 여기는 px 안 적어야 돼요. 하이트는 얼만큼 할까요? 하이트는 한600 할까요? 하이트는 600 해보고 수정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드랑 하이트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게 테두리 안 생긴 프레임 보더죠. F 누르면 나와요. 프레임 보더. 프레임 보더 0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필요하죠. 네임이 들어가야 타겟을 연결하죠. 그죠? 한칸딱 띄고 N 하면 네임 나오죠? 네임에 아까랑 이번에 메인 할까요? 메인 했었죠. 메인 합시다. 이건 AAA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의미 있는 단어를 적어준 거고요. 그러면은 디자인 와도 되죠, 이제. 그죠? 그럼 첫 화면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럭 잡은 다음에요. 자, 첫 화면으로 글자 블럭 잡으면 링크가 샵 되었는데 샵 대신에 이제 진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할 건데요. 메인 단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포인트 파일 드래그 앤 드랍해서 메인으로 딱 가고요. 타겟가 옆에 와 있죠, 얘는. 얘는 타겟가 옆에 와 있는데 타자 쳐야 돼요. 지원 안 해요. 정확하게 오타 내지 말고 정확하게 메인 해줘요. 이렇게. 나머지도 다 해줍니다. 작가 이야기 스토리 1. 메인. 스토리 2. 메인. 스토리 3. 메인. 저장. 새로 고침. 이거. 바싹 붙네. 첫 화면으로는 안 그런데 작가 이야기 작품 목록. 아, 그리고 스크롤이 새로 스크롤 이렇게 스크롤 생기잖아요. 스크롤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왜냐면은 문서가 큰 문서들이 있으니까 요 안에 갇혀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뭐 이렇게 가로 스크롤, 세로 스크롤 선택적으로 안 나올 경우도 있고 나올 경우도 있고 그래요. 지금 약간 위에 공간을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 봐요. 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게 있어요. 이게 먹으려나? iframe 유엘에다가 br 태그 해주면 어때요? 25번째 줄 유엘에 br 이렇게 적어주면 어때요? br 이게 br이 하나하나 두개 들어가면 자 약간 똑같아요? 똑같아요? br 해줬는데 br을 두번 해주면 어떻게 돼요? br을 두번 해주면 되겠죠? 원래 뭐 이렇게 정확하게 코드를 해줘야 되는데 코드를 해줄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 안 된다? 뭔가 안 되는 느낌 나죠? 나안 된다 br 해도 저장 안 해서 그런가? 된다 근데 약간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br 태그를 하면 비어있는 줄 바꿈이 여러 번 생기다 보면 띄어쓰기가 되는데 지웁시다.
코드로 하는 방법을 택한다면은 UL 코드에 해줄 수가 있는데 UL 코드의 일곱 번째 줄에요. 마진이 0이었거든요. 마진이 0이면 동선 외부 여백 0인데 여기에 이렇게 주세요. 0을 네 개로 만들어. 0 한 칸 띄고 0 한 칸 띄고 0 한 칸 띄고 0을 원래 이게 이거 중 줄 네 개인데 줄인 게 하나로 하면 반복되는 건데 이게 아래쪽은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를 예를 들면 한 20px 적으면 00 00 20px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마진 값은 0 0 0 0의 순서인데 세 번째 거에 20이라고 적어줬단 얘기죠. UL 전체 덩어리 기준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UL 전체 덩어리가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 밑으로 밀어내겠다는 얘기죠.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 엄청 밀린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저장 안 했나 또? 했는데? 뭔가 안 되는 느낌 나는데요? 유엘에 했는데요. UL에 마진이니까 외부 여백이죠. UL의 외부 여백 마진에 0, 0, 20, 0 맞는데 어쩌었을까요? 아이프레임의 앞에 아이프레임 방법을 쓸까요? 그러면은 아이프레임 일곱 번째 줄 아니면 여섯 번째 줄 밑에 아이프레임을 만들까요? 아이프레임 제어를 해볼게요. 아이프레임으로 상단 여백이니까 마진하고 탑이라고 딱 지적을 해. 마진 탑 예를 들면 화끈하게 해놓고 다시 줄일게요. 100px. 자, 아이프레임이라는 태그에 외부 여백에 100만큼의 외부 여백을 주겠다. 탑에. 안 되나요?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누르면 원상 복귀 되는데 어떡하지? 아, 되네요. 이거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UL에 있는 마진은 아까처럼 0으로 다시 바꾸고요. I프레임에 요거를 일단 줄일게요. 20으로. 지금 연습으로 100 한 건데 저장을 잘하고 새로 고침을 잘 해주세요. 자,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요 정도 여백이 생겼죠? 첫 화면은 기본 페이지에서 이렇게 요만큼 밀어낸 게 있어서 그래요. 나머지 부분 보면 요만큼 20, 그죠? 그러니까 전체 아이프레임 덩어리에서 20만큼, 위에 20만큼 외부 여백을 줬다. 그죠? 왜 이래요? 이거 안 생겼으면 좋겠다.